열애설 났었잖아 예전에. 아 수영 씨하고. 수영 씨랑. 아니 근데 저기 수영 씨하고는 어떻게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친한? 친하다기보다는. 친하다기보다는. 언제부터 갖게 된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이제 유명한 PD이시니까. 네. 정은영 감독님 그죠? 네. 잘.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대부분 동화책들이 많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저는 집에 널린 게 이제 대본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이런 거였던 거.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비디오 테이프를 넣고 대본을 읽으면서 따라를 해봤어요. 그때부터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럼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도 보셨을 텐데. 네. 반대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너무, 밀어주시거나. 너무 반대하셨어요. 정말로 너무 진지하게 힘든 직업이고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많이 반대를 하셨죠. 반대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연극영화과 중대에 지원할 때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중학교 때까지는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렸죠. 고3 때쯤 말씀드렸고 너무 반대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몰래 이제 대학을 간 거예요. 몰래 했죠. 근데 아버님이 그러면 연극영화과에 가면 어쨌든 간에 아 얘가 조만간에 이제 연기 쪽을 하겠다라고 아셨을 텐데 그때는 뭐 어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얘기들 안 하셨어요? 너 어디 가서 저기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지도 마. 맞아요, 그러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정말로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제가 붙었다고 이제 연기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많이 못 뺐어요. 한 1년, 2년 정도. 아버지를요? 네, 제가 그러니까 소위 반항을 한 거죠. 아, 아버님 이제 좋아요. 아버지 힘 없이 저도 할 겁니다. 보여드릴게요라고 해서 반항을 해서. 근데 이제 KBS 공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으니까. 야, 이거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였겠네. 사실 공채 탤런트 시험 때도 굉장히 몰래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아, 아버지 몰래 시험을 봤는데 참 웃겼던 게 공채 탤런트 시험 1, 2, 3, 4차 카메라 테스트까지 보는데 앞에 계시는 분들이 다 어렸을 때 봤던 제가 작은 아빠라고 불렀던 분들이 다 아버지와 관계된 대공감이네. 대공감. 근데 전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도라이처럼 그냥 야, 형아 네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아, 모른 척하고? 네, 모른 척하고. 아버님이 이제 저기 탤런트 시험 본 거 알고 면접관들이 다 후배들이니까 네. 뭐 면접관들하고 뭐 아버님들하고 모종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계속 떨어뜨리라고 나중에 KBS 국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국장님은 궁금했대요. 점수가 꽤 냉정하게 높았고 냉정이 높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떨어졌겠죠. 그게 몇 살 때?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말 때. 그럼 되게 일찍 붙었네. 02년도에. 아니 근데 아버님은 왜 그걸 떨어뜨리라고 그랬어요? KBS 미안하다 사랑한다 찍고 신인상 준다고. 그래서 저 내심 기대하고 있었죠. 그것도 아빠가 주지 말라고. 그래요? 아버님도 그것도 좀 약간. 우리 저 경호 씨가 두각을 나타낸 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해해요. 보이죠? 미안하다 대신 많이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조금만 더 어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게 많이 근데 많은 걸 바라진 않아요 사실. 그냥 뭐 드라마 하나에 좀 꽂아줬으면 숙적 뭐 넣어주면 여주인공 뭐 남자친구라도 남동생 정도 목욕탕 집에서 뭐 좋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나를 좀 강인하게 키우셨겠구나 라는 생각도 이제 안 들어요. 그것도 안 들어? 그때 조금만 더 일찍 꽂아줬으면 내가 그래 좀 더 이랬을 텐데 라는 생각. 그 전에 또 달궜던 게 우리죠 조영원 씨. 네. 누구 이제 사귄다고 이렇게 해서. 네. 아 근데 연애 그 얘기가요. 네. 엊그제 라디오에서 한 거예요. 아 엊그제. 그 라디오 주제가 이제 옛날 여자친구 사진을 간직하는 남자와 옛날 남자가 사준 핸드백을 가지고 있는 여자와 싸움한 거예요. 네. 넌 왜 백 안 버려? 이렇게 나온 거죠. 넌 사진 왜 안 버려? 그러다가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경호 씨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전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러다가 아 연애 애인 있어요? 그래서 아 뭐 있다라고 이렇게 무의식하게 나왔는데 이제 그게 된 것 같아요. 얼떨결에 공개가 된 거네. 그 여자친구랑 잘 맞아요? 지금 여자친구랑은? 뭐 네. 1년 됐어요? 네, 거짓 1년. 1년. 일반적인 생활하는 친구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다양한 일을 해요. 그래요? 열애설 났었잖아요, 예전에. 아, 수영 씨하고? 수영 씨랑. 아니 근데 저기 수영 씨하고는 어떻게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친한 거예요? 친하다기보다는
원래 중대 동문이고요. 어, 중대. 어, 영훈이 아빠. 네. 교회가 났어요. 교회. 연예인 많이 다니는 교회.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동네 사람들은 다 그 교회 가는 것 같아요. 교회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 중에 한 명이 뿐인데. 말 나와서 바이올린도 좀 켤 수 있어요? 아니요. 아예 못해요. 잠깐만, 어떻게 더 먼저 알아요? 아니, 다 못해요. 지금까지 말한 거는. 배웠단 거죠, 뭐. 네. 기타도 한 이틀 배우다가 손목 나가는 줄 알고. 수영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근데 손목 나가는 줄 알고. 수영 정말 잘해요. 수영이요? 와, 수영을 너무 잘해요. 수영을 너무 잘해요. 수영을 뭘 잘한다고요? 너무 수영을 수영을 엄청 잘 좋아하죠. 수영 정말 잘해. 아, 그럼 수영 잘 안다고? 수영 다시 해보자. 진짜로 봤어. 아, 그러면 아 우리가 형 오해했네. 수영장 경원이 이수영이었네요. 아, 내가 바보 같지. 아유, 이런 바보 MC 멍청이 정말 김희철 바보 멍청이 이수영이었구나. 아유, 정말 아유 바보 천치였네요. 네. 아니 그럼 수영의 매력은 뭐예요? 아이고 잘못 봤네. 수영의 매력은 어떤 게 있어요? 아 제가 술을 약간 좀 취해서 한 5년? 한 5년? 와 대단하다. 근데 지금도 뭐 보면은 아직도 달달해? 뭐, 아니 뭐 보이기에는 뭐, 네. 뭐 아직 뭐 긴 시간은 아니니까. 5년이면은 아니 근데 뭐 긴 시간은 아니니까. 그 사랑이 아직도 느껴진다는 거죠. 네. 뭐 지금 예쁘게 잘 만나고 있고 그게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뭐 근데 지금은 좀 괜찮을 거야. 예전에는 이게 소녀시대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진짜 조심스럽고 눈치 보이고 어? 그런 게 처음엔 굉장히 좀 심했지. 근데 사실 되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저는 되게 되게 좀 미안해요 그분한테. 왜냐면은 세네 시간 작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죠, 결국에는 10초 얘기했던 그게 수영 씨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게 되게 점점 그게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그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도 그냥 괜히 또 이렇게 한 마디 나오면 또 그런 것들이 있다 나올 수밖에 없. 하지 않게 해서 그래서 또 어젯밤에 전화 통화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그렇게 쟤네 짱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아이 뭐야 이제 와 시켰어 자라고 이쁘게 나 입고 나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관계들이 그래서 저는 좀 미안하면서도 좀 괜히 좀 그냥 제가 좀 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러면은 오늘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네 오늘 얘기했어요. 모레 깔끔하게 하고 나가라고. 깔끔하게 하고 나가라고. 아, 진짜 깔끔하게 하고 제일 궁금한 게 처음에 어떻게 아는 분한테 소개받아서 만났어요. 네. 먼저 막 소개시켜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막 특별하게 막 소개시켜달라고 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어떤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지인 아 자연스럽게는 아니고요 조금은 이제 다 노리고 다 들어가고 그것도 그냥 아 얘 이러면 되는데 멋있다 자연스럽게는 아니고요 솔직하다 다 만남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기사로 한 건지 아니면은 바로 직전에 한 건지 아 저요? 저는 그 전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날 때였나 둘이 이렇게 썸 탈 때였나 둘이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저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 뭐 둘이 있는데 둘이 있는데 아 저는 많이 놀랐죠 많이 놀랐겠다 많이 놀랐죠 경호가 경호가 불렀는데 이제 저는 많이 놀라갖고 그날 이제 술을 좀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이제 팬이고 막 그래갖고 악수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계속 좋아한다고 계속 팬이라고 그거 완전 네, 한 50번 완전... 정도 한 거예요 앞서. 50번? 네, 계속 좋다고 좋다고 한 거예요 눈치가? 그래서 다음 날 이거 엄청 못 그리고 그 둘이 만날 때 저를 안 불러요 그래갖고 초반에는 아니고 네, 그 친구가 되게 어른스러워요 네, 되게 어른스러워갖고 되게 윽박 지를 때 많거든요 경호가 저한테 네, 그럴 때마다 그분이 경호 맨날 혼내주고 그럼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더 뭔가
좋고 예쁘고 귀엽더라고요. 네, 전 진짜 둘이 오래오래 또 진짜 행복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식습관을 고쳤다고 그래요? 아, 그 제가 한번 돼지고기 먹다 크게 아픈 적이 있어가지고 연애하기 전에 이렇게 아픈 적이 있어가지고 돼지고기를 못 먹었어요. 고기를 아예 소고기, 돼지고기를 아예 못 먹었는데 맨날 통닭집만 데리고 가고 삼계탕집만 데리고 가니까 3년 정도? 3년 정도 뒤에 오빠 나 이러다가 내 몸에서 알 나오겠다고 하도 닭만 먹고 다니니까 선생님, 그래서 얘한테 내가 고기를 한 번도 사준 적이 없구나라는 그게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게 3년 동안 통닭집하고 삼계탕집만 닭만 먹으니까요, 생선집이랑 진짜 알 나오겠다. 오빠한테 돼지고기는 먹으라고 말 못하니까 소고기는 한번 먹어봐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해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소고기는 먹어야겠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막상 먹으니 이것도 그렇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로 인해 이렇게 식습관이 바뀐다는 게 소고기는 잘 먹으니까 이제. 그러면 그 수영 선배님한테 막 이벤트 같은 것도 좀 자주 해주시는 편이에요, 연애? 이벤트는 잘 못해줘요, 못해주는데. 네. 그래, 너 그런 거 있잖아. 집에 들어갈 때 또 걔 집 앞에다 막 꽃 두고 가고 막 그렇지. 집 앞에다가? 왜냐면 그게 휴그랜트 그때 딱 로즈데이여가지고 그런 거 챙겨! 멋있어! 왜냐면 제가 좀 멋있었어요. 로즈데이는 조금 챙기는 편인 것 같아요. 꽃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왜냐면 꽃을 안 좋아하는 게 이제 천일 때 되는 날 장미를 천송이를 선물한 적이 있어. 천송이? 천송이 네. 세다가 눈 되게 천송이가 그 양재시장에서 샀긴 샀는데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선배님. 천송이가 봐봐. 네. 백송이가 이만. 네, 네. 백송이가. 이게 10개 있지. 이만하지 않을까요? 네. 전 고개가. 그래서 그걸 제가 너무 그냥 성의 없이 그냥 그 아파트 주소에 이렇게 했는데 전 도대주고. 그래서 그걸 제가 너무 그냥 성의 없이 그냥 그 아파트 주소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거 다 치웠죠, 제가. 빨리 와서 치우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생각보다 영화만큼 로맨틱하지 않죠. 천송이는 아닌 것 같아요. 천송이면은 천송이면 진짜 그래, 천송이는 너무 많다. 네. 그러면 그 꽃을 혼자 치우신 거예요? 아니면 같이 치우신 거예요? 같이 치웠어요, 수영 씨가. 네. 인기 가수 전문 배우니까 평소에도 노래 좀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해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참 극중에서 연예인 역할을 네 번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많이 했어요. 가수만. 네, 가수만 이제 미안하다 사랑한다. 롤러코스터도 있고. 롤러코스터도 있고. 내 생애 일주일.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도 미싱라인. 있고. 미싱라인. 아, 미싱라인도 있고. 근데 참 다행인 게 이 네 명이 다 전문적인 일은 안 해요. 가수에 대한 그런 프로페셔널한 일은 안 하고 그냥 다 지 할 일 바쁘고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혈액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신발을 벗기고 바지도 벗기면 좋은데 그럼 이분이 민망하잖아요, 그쵸? 병실 바꿔줘요. 아니면 날 내보내주든지. 남는 병실이 없다. 장애가 거기서 있었고. 거기서 노래하는 신이 별로 없었나? 하나도 없었어요, 다. 애창곡, 애창곡. 애창곡. 저는 개인적으로 신성호 선배님의 사랑한 후에 제일 좋아하는 거. 사랑한 후에. 마지막 곡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DJ 철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곡 우리 정경호 씨가 하셨네요. 우리 고급 빌 씨와 함께 왔는데요. 우리 정경호 씨의 노래. 자, 신성우의 사랑은 왜 들려드립니다. 자, 잘한다. 나랑 동갑인데. 아, 이거 어디서 배운 건가? 학원 다녀? 지금 학원이 있으면 신기하겠다.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몇 번의 사랑들을 만나게 되고 때론 결코 원치 않는 이별들도 해야 했었답니다. 당신이 떠나가던 그날에
그저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는 지킬 수 있다는 게 세상에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내가 사랑하는 그대여 내게 어둠이 머물며 환한 미소를 건네주던 당신이 나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